이곳 영치산에서 뻗어나가고 금강과 낙동강, 섬진강이 또한 이곳에서 갈라지지요. 충청과 호남을 잇는 능선들이 유유자적 하나의 줄기로 이어집니다. 지금껏 정해진 길을 가기에 급급했던 영원이는 이제 일기 쓰는 여유까지 생겼네요. 그렇다면 딥과 지호, 18살 두 소년에게 백두대간 종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맞지. 근데 백두산이 여기 있거든. 있지, 여기에. 그러니까 근데 분단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 가지고 나중에 통일이 되면 다시 끝까지 한번 백두대간을 해야지. 이렇게 정했다 그럼. 두 소년의 진지한 산중 토론 주제는 백두대간입니다. 북한 백두산만 나온 거 아니면 백두대간 쪽으로 아... 딱 백두대간 하고 북한에 있는 백두대간은 못 나오지. 그렇지. 아... 그냥 백두산만. 백두산 중국 쪽에서 올라가는 백두산은 나올 거야. 아, 백두대간은 그렇지. 못 하지. 북한 쪽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 네. 죄송합니다. 빨리 네. 가야지. 정말 진정한 백두대간이라는 거는 지리산부터 백두산까지니까 꼭 한번 이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번 대간을 해보고 싶기도 한데 빨리 일단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쪽에 생각하면 이 나라 땅인데도 못 가는 거예요. 되게 아쉽고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1년 동안 여기 살아서 이 나라 밥 먹었으니까 그래서 좀 생각하는 거 좀 전쟁 같은 거 터지면 어쩔까. 근데 저기 못 가는 거는 되게 아쉽더라고요. 대간의 품 안에서 부쩍 커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산중의 날씨. 하지만 스스로에게 한계를 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춰지는 것처럼 종주 역시 마찬가지. 갈 길은 가야 합니다. 종주를 결심하기 전 무릎 수술을 받았던 선생님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선생님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다리 아프고 너무 많이 시간 쓰시고 이걸 왜 했나 싶기도 하고 가기는 가야 되겠고 포기할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그래도 가야 되겠지. 스스로에 대한 도전으로 감행했던 종주.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백두대간에 섰습니다. 일몰. 6일 동안 산행하면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랄까. 뭔가 색다르워요. 뭔가 모르겠는데. 안 왔으면 왜 했을걸요. 아까 안 오고 싶었는데. 덕유산 최고봉 향적봉. 하늘이 제 몸을 열어 산하를 아낌없이 품듯 종주 7일째 일행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니 모든 사소한 것조차 즐겁습니다. 어머니 산부터 시작돼가지고 여기 오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니까 좀 이 길은 좀 아주 한국에 어디 가도 이런 길 이렇게 진해진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태풍 덴빈이 들이닥칠 거로 보입니다. 시간당 30mm 이상, 하루에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바람도 계획한 일정에 예상치 못한 복병이 닥쳤습니다. 태풍이 온 것이지요. 이럴 땐 한 박자 더디어 가도 좋겠지요. 갑작스런 태풍으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 그런데 얘기 도중 소개말이 하나 둘 새어나옵니다. 안 걸어본 입장에서는 빙그지고 힘이 들고 내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지금은 과연 뭘 하는 걸 사실 너무 과연 뭘 하는 걸 너무 못하게 엄마가 과연 뭘 하는 걸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너무 많이 챙겨요. 그리고 애가 인상만 조금 안 좋으면 너무 많이 걱정을 하고 어머니가 그래 사실은 그런 걸 좀 탈피하고 좀 더 스스로 크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보는 사람마다 다 아들이면 아들을 그렇게 챙기고 집에 아저씨면 아저씨를 그렇게 챙긴다네. 저는 그냥 단연히 제가 할 일이라고 할 뿐인데 그래 이번에 좀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근데 다른 엄마들도 다 그렇게 챙기는 것 같은데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입장은 있게 마련이지요. 어느 한 곳, 건너뛸 수 없는 백두대간 종주, 또한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길. 삶을 사는 척할 수 없듯 산 역시 타는 척할 수 없습니다. 태풍을 보내고 엄마와 아들은 다시 산 중에 접어듭니다. 황악산을 넘어 이화령을 향하는 길. 아, 저기 길이 없어지고 있다. 우와! 장난 아닌데. 산수풍은 그 와중에도 아직 오지 않은 계절을 미리 데려다 놓았습니다. 옥수수 달짝 찌나 맛있어. 엄마의 후원정담은 과연 정말일까요? 오, 알 좋다. 아, 알 있네, 살이 있네. 난 이거 까갖고 먹어야지. 그래 그래, 형님 먼저 까먹어. 옥수수 달자. 인생에 언제나 힘든 시간만 있는 건 아니지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다가도 이내 평온함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을 닮은 산입니다. 길은 끊임없이 이어져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화령에서 주룡산을 지나 주룡삼관문까지는 유난히 앞는 구간이 많습니다. 경사가 심해 오르내리기는 만만치 않은 길. 결국 피를 보고야 맙니다. 가방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 진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함부로 봐야 되는데 뭐 받는 거? 뭘 받아? 산을 타는 모양새론 이제 제법 익숙해져 보이는 아이들. 하지만 엄마의 눈엔 그저 모든 것이 아슬아슬할 뿐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백두대간 종주. 차라리 엄마 혼자였다면 더 나았을까요? 오르기 힘든 만큼 산이 풀어놓은 그림은 더욱 강렬합니다. 복받은 길이야. 언제 요복이고? 엄마가 복받았지. 언제 아들 데리고 또 와볼게요. 맞네. 아, 그건 맞다. 조령산에 올랐습니다. 산행대장. 뭔가를 골똘히 바라보더니 아, 이 색다른 느낌이다 진짜. 이리 와봐. 승우 이거 해봐. 이거 딱 승우. 아, 그리 찍으면 첫째 승우를 부릅니다. 딱 무릎 꿇어봐. 내 맥끄러 무릎 꿇어봐. 아프겠네. 자, 들어봐. 들어봐. 한번 쳐다봐. 이상하지? 이야, 이거 웃기네. 그죠? 이 신기한데 이거. 산을 즐기는 방법이 하나 둘 늘어납니다. 같은 풍경. 단지 시선만 달리했을 뿐인데 세상은 이렇게도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힘든 걸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였다고나 할까? 그러면서 산을 즐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풍경 보기도 힘들었어요. 너무 올라가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좀 올라가는 연령도 생기고 하니까 풍경도 좀 보이기 시작하고. 1000m 좀 넘는 산은 진짜 힘들게 올라왔거든요. 지금 와보면은 진짜 그냥 고만고만하게 올라오고 내려올 때도 그냥 별로 힘도 안 들고 내려가게 하니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어느덧 가을입니다. 오지 않을 것만 같던 계절도 기어이 오고 마는 것이 자연의 섭리. 산중 호젓한 산길은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희한한데요. 나무 속에 나무가 자라고 있는가 봐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조화로움. 자리를 양보하고서 이 새 나무가 크게 커 나가는 거 봐요. 아우 대단하다. 참 이런 거 보면 자연의 섭리가 참 아주 신비로워요. 아들하고 친구 와 있는다면 긴 여운을 남긴 채 아들 본 지가 벌써 5년 반 됐어요. 보면 아주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여유롭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아들과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한 곳. 와 여기 와 있구나. 와 아이고.
야, 왔구나. 아이고, 수현이. 와, 얼마 많이냐. 얼굴 똑같구나. 이야. 어, 야, 얼굴 좀 다시 보자. 반갑다. 아, 이거 5년. 어, 그렇지. 5년 반 만에 얼마 동안 못 봐도 지구가 이거라고 생각할 때 넌 여기야. 난 여기 있고. 그래서 항상 뭐 이심전심, 텔레파시. 어머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어, 잘 지냈어. 어, 아들이 진짜 건강해 보여. 따라다니시나 이거 고생이 많으셔가지고. 진짜 반가워요. 타국에서 떨어져 지내는 아들과의 6년 만의 해우. 얼마나 그리던 만남이었을까요? 10년 됐지. 수연아, 이런 게 산죽이야, 산죽. 자신보다 더 큰 아들이 행여 다칠세라 늙은 아버지는 그저 조마조마합니다. 단목령을 지나 전봉산으로 이어지는 길.